전남 여수시가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COP28 유치 중심도시 여수시가 지난달 31일 시청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시민사회단체, 상인회 등과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COP28 여수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됐으며 아이스팩 재사용 수요처인 상인회와 분리배출과 홍보 활동을 펼칠 도시관리공단 주택관리사협회 여수지부 등이 상호 간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공유하게 돼 실질적인 아이스팩 재사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여수형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깨끗한 젤타입 아이스팩을 수거박스에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 누구나 가져다 사용하는 방식이며 여수시는 아이스팩 수거함과 수거박스 설치, 수집, 운반 등 총괄 관리와 홍보에 나서게 됩니다.